한국교회 5개 연합기관과 50여 교계 단체들이 연합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1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과 을지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민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란 주제로 열립니다. 기념예배 설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맡았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교회가 희망이다란 제목으로 3.1 정신계승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전 성도들에게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우러진 축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는 한국대학생선교회와 전국중고대학 교목회 등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층이 대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찬양축제와 기념예배, 특별기도회 순서로 이어집니다. 대회 마지막 순서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교회 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3.1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의 동반자 역할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전국에 흩어진 6만 교회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